안녕하세요. 카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도 비트360이고요. 스팅어 부분 변경 모델 마이스터가 나왔다고 그래서 얼른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만 이렇게 찍어 왔고요. 사진을 이어붙이게 해가지고서는 목소리를 입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부분 변경한 스팅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았던 라인업, 기존에는 라인업이 2.0 터보도 있었고 2.2 디젤도 있었죠. 그리고 3.3 터보까지 있었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엔진은 줄였어요. 2.5 스마트 스트림 터보랑 그리고 3.3 터보 엔진 두 가지로 줄였고, 주력은 어디까지나 2.5 스마트 스트림 터보 엔진이 될 거고요. 2.5에서도 마스터즈가 좀 볼륨 모델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다가 개인적으로는 퍼포먼스 패키지랑 썬루프만 더하면 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4,545만원이 되겠고, 이번에 스팅어 같은 경우는 가변 배기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드디어. 근데 이것도 3.3 터보를 선택해야만 가질 수 있는 장치고요. 그리고 또 기계식 LSD 역시 뭐 지네시스 G70과 마찬가지로 G70와 마찬가지로 스팅어도 3.3 터보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밑밥이죠. 그래서 이번 스팅어는 외관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 게 정말 없습니다. 정면은 똑같아요. 지금 뭐 3.3 터보는 근데 이제 저 헤드램프에 다이내믹 밴딩 라이트가 들어가서 야간 시야가 좋아졌고 그런 차이가 있고, 하지만 이제 옆에서 보면은 타이어도 이제 미쉐린의 PS4로 바뀌었고, 사이즈는 지금 이제 3.3 기준으로 볼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앞에 둘두로 40R 19고 뒤는 둘 55 35R1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썸머 타이어로 바꿀 수도 있죠. 휠은 기존 휠도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19인치보다 기존 게 낫지 않나 싶고, 근데 이 18인치 휠이 좀 예쁜 것 같아요. 18인치가 19인치보다 더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75만원 추가하면 19인치 디자인 휠도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저것까지는 뭐 굳이 단조 휠도 아니고. 뒤에서 봤을 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테일 램프를 쭉 그어버렸죠. 이게 큰 차이가 나고, 머플러도 지금 직경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붙여보면 한눈에 봐도 뒷모습이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죠. 번호판은 그대로입니다만 지금 이거는 북미사양이라서 기아 엠블렘이 붙어있고, 그런데 테일램프 그래픽도 달라졌고요. LED로 바뀌었어요. 리어램프가 전부 다 LED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 등은 주르륵 켜지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고요. 이걸 제가 지금 사진으로 붙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요. 그래도 쫘라락 쫘라락 켜진다는 거.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게 의외로 예쁘네요. 구형보다 확실히 예쁜 구석인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머플러 직경이 커졌어요. 쿼드 머플러는 기존과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저 안에는 이제 가변 플랩이 보입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안에 이제 열리고 닫히면서 배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실내 인테리어를 잠깐 찍은 건데 실내 인테리어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지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퀼팅 가죽 쓴 것과 또 가죽적인 부분에서 소재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이 센터 디스플레이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엔 좀 작아가지고 확실히 기아의 다른 뭐 K5만도 못한 작은 디스플레이를 가진 게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신형으로 거듭났고, 룸미러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그 뭉치가 커다란 룸미러 썼었잖아요. 이제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변화는 없다는 거. 그리고 계기판도 이제 7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넣었고요. 센터 암레스트 공간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저 트레이도 똑같고, 이 센터 암레스트는 2-1 패키지 갖다가 바꿀 수 있죠. 네, 이제 사진인데 다시 송풍구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뀐 인테리어인데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왼쪽이 구형인데 구형도 이건 유럽 사양이라서 기어 노브도 다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저렇게 좀 대시보드하고 도어 암레스트 쪽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번에 고를 수 있는 인테리어는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검정색, 그리고 이건 다크레드, 이건 근데 추가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브라운. 브라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이 스웨이드 컬렉션이 제일 비싼 거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보면 뭐 전부 다 가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큰 사진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고, 아래 거는 2.5 플래티넘에 들어가는 기본 사양 계기판인데 좀 허접한데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 7인치는 BVM이 들어갔어요. 비하인드 비이클 모니터링인가?
후방 자동차 감지죠. 저걸 가운데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이제 모든 트림의 기본으로 들어가서 네,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이런 눈길 끄는 요소는 집어넣어줘야죠. 기어 노브나 센터 페시아, 센터 스택 변화 없고요. 페달은 이제 메탈 페달이랑 프네스트인데 이것도 전부 기본, 마스터즈든 플래티넘이든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네, 이건 확실히 운전석인데 나파 가죽 퀼팅 시트가 들어가서 확실히 좋네요. 모양새도 좋고, 근데 퀼팅이 좀 투머치 아닌가, 일부분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전체인데 퀼팅 나파 가죽은 마스터즈부터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고요. 플래티넘은 퀼팅이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플래티넘도 나파 가죽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룸미러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레임리스가 적용이 됐고요. 크기는 같은 것 같은데 룸미러의 면적은 근데 좀 더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거는 2열 시트입니다. 2열 시트도 어휴, 저 나파 퀼팅 시트가 퀼팅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요즘 좀 기아 자동차가 이런 패턴에 굉장히 연연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밝게 찍었는데 아유, 이건 또 너무 밝네. 가죽이 이게 지금 다크레드인데 선홍색으로 보이죠? 그리고 2열에도 온도 조절 장치는 없습니다. 3존은 아니고 얘는 2존이죠. 그리고 송풍구가 있고 12V 시가찍이랑 충전을 위한 USB 포트가 있네요. 그리고 2열 시트, 2열 거주성 변화 없습니다. 저 센터 암레스트도 그대로 갖췄고요. 그리고 2열 도어입니다. 스팅어가, 2열 도어가 모양은 왠지 저 창문이 다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전부 다 내려가죠. 이거 훌륭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쪽창도 크게 뚫려 있어서 2열 승객의 시야는 상당히 좋고, 그리고 흡착이 개선이 됐을까 싶어서 좀 살펴봤는데 이건 타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별도의 그 직물 소재 흡착제는 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고무 패킹으로만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져 있습니다. 또 이건 이제 1열 도어인데 1열 도어도 저렇게 알루미늄 그리고 가죽, 퀼팅 가죽, 그리고 또 색깔이 두 개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고급감은 살아났네요.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거는 2열 창문인데 어쿠스틱 글라스는 아니고 좀 두꺼운 헛겹이더라고요. 그리고 와이드 선루프는 추천하는 옵션입니다. 가뜩이나 이게 지금 천장 마감재가 어둡다 보니까 거주성 때문에 선루프는 꼭 집어넣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비트360에 가서 아주 급하게 난감한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급하게 사진으로나마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